제가 아침에 이제 어머니 사진 항상 보면서 가끔 울적할 때가 있어. 사진 있잖아, 이렇게 딱 보고. 거기서 항상 인사를 하거든. 어머님,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도 그래요. 하루도 안 빠져요. 그 사진 보고. 아프자게 도와주세요. 그러는데, 그럴 때 가끔 울적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, 나도 모르게, 이제, 사람이 그러잖아요. 감정이잖아. 보고도 싶고, 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. 이제, 그럴 때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머니, 아버지 그 사는 그 장면, 뭐 산후라면 막 이런 거, 시골 그 테레비 보잖아요. 어머니,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,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지. 감정적으로, 내가 막내를 열하나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야 내가 한 번도 용돈 드린 일도 없고 일찍 군대 가셨으니까 군대가 갔는데 어머님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더라고. 보고 제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또 아프셔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. 어이구. 나 놀래지 마.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 막 안 그래요? 사람이라는 게 만났다는 게. 그러면 딴 말은 없죠.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? 건강은 괜찮으세요? 이게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.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맛있는 거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드시고 싶은 거 뭐 용돈을 그걸 떠나서 제일 맛있는 거 어머님 아버님이 먹고 싶은 그런 걸 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. 진짜 딱 만나면 부쩍 울고 싶어. 부쩍 울고 싶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아이고 지금.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때 5분만 온다도 나는 원했겠다. 얼른 엄마 품속에 돌아가 엄마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소리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. 진짜 그렇습니다. 이게 진짜 보고 싶어요, 우리 엄마, 아버지. 아. 어머니, 아버지, 하늘나라에 잘 계시고, 이 소자, 어머니, 아버지, 아프지 않게 돌봐주세요. 아, 그만, 이제. 에, 할담비가, 어머니를 위해서, 좋은 시를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기억해서 읽어보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신 분은 이 시를 읽어보면서 엄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. 가슴으로 많이 울어보고 생시에 이렇게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아들 딸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크게 뭐 하는 것보다도 어버이날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성의껏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어머님 아버지 큰 보람을 느낄 거예요. 아들 딸들 어머님 아버님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그래야 어머님 아버지 건강하실 겁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